여러분 어떠세요? 재밌으세요? 저희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? 저희한테 잘 안 들려가지고 저희가 안 들려요? 안 들려요? 안 들려요? 친구! 우리 크게 말할게요! 저희가 더 크게 말할게요! 오늘 축제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되게 지금도 학생이지만 더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 뭐 댄스 동아리 해서 학교 축제 나가고 이랬던 기억이 막 나서 지금 되게 감성이 흥분해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차에서 내렸는데 여자분들께서 꽃도 주셨어요. 예쁘죠? 저 하고 있다가 떨어졌어요. 춤추다가 네, 죄송합니다. 꽃도 너무 예쁘고 또 저희가 요즘에 학교 가는 꿈을 그렇게 했어요. 근데 이렇게 친구들, 청소년 여러분들 만나서 네, 이렇게 공연하니까 진짜 학교 온 것 같고 너무너무 재밌어요. 여러분 다음 곡이 뭔지 아세요? 아니요, 전 모르겠어요. 뭐예요? 유리버스 뭐냐고요? 유리버스이 뭐예요? 저희가 저희 유리구슬에 이제 중간중간에 빰빰빠라 빰빠빰빰 하는 순간이 있어요. 그러면 다 같이 골반을 칠 때 빰 하시고 여자친구까지 외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? 네! 시작! 빰빰빠라 빰빰빰빰! 더 크게! 너무 작은데? 다시 시작! 따라해주세요. 뒤에 있는 분들도 모두 따라해주세요. 시작! 빰빰빠라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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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와! 네,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! 다들 아세요? 그러면 바로 해볼까요? 시작!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. 여기서! 와, 큰일 날 것 같아요. 여태까지 온 것 중에서 호응도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짱이야, 짱! 여자친구가 계세요, 여기. 자, 그럼 이제 네, 해볼까요? 유리구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